양림동 골목길 구석구석에 다양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골목길 석류나무 아래에 효를 기리는 석조 정려가 보입니다. 광주의 효자 정공엄의 효성을 기리는 비입니다. 비 옆에 충견상도 있습니다. 석류나무와 정려가 잘 어우러지는 풍경입니다. 코로나 이후 들어가 볼수 없는 이 장호 가옥입니다. 담장 밖에서만 구경할 수 있습니다. 원형의 연못에 향나무가 보이고, 가옥 우측에 단아한 은행나무가 돋보입니다. 양림동의 정원 카페 10년 뒤 그라운드는 큰 태산목과 금목서나무가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이맘때부터 금목서 꽃이 주황색으로 만개합니다. 돌담 안쪽에 아름드리 금목서 한 쌍이 카페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달콤하면서 상쾌한 금목서 꽃의 향기는 매화, 러브 하와이를 비롯해서 가장 향긋합니다. 편안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달콤한 향기가 정원을 가득 채웁니다. 후각적 체험을 통해 공간감을 느껴봅니다. 향기를 품기에 적당한 너비의 정원입니다. 공기가 적당히 머물고 흘러서 꽃향기의 농도가 기분 좋게 유지됩니다. 10월 초에 남도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금목서 꽃향기 맡으러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육각커피를 소개합니다.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공간이 돋보입니다. 정원 중앙에는 풍성하고 무척 귀여운 로즈마리가 딱한 그루 있습니다. 따뜻한 남도라서 가능한 로즈마리 정원입니다. 딱한 그루의 로즈마리로 개성 있고 명료한 잔향이 남는 정원을 가진 육각커피였습니다. 예쁜 정원 카페와 신기한 역사 유적이 섞여 있는 재미있는 양림동 골목길 풍경이었습니다.